걸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 예, 그리고 전 미혼이라서 청년입니다. 예, 네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연세하고 키 몸무게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저는 지금 40살이고요. 예. 키는 한 173cm 되고요. 몸무게는 60, 한 5kg 됩니다. 예. 궁금하신 네. 부분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제가 한 4년 전에요. 네. 계단에서, 건물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을 삐었습니다. 왼쪽 발목 발목을. 안쪽, 예, 안쪽을 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이 너무나 이제 정형외과를 가니까 양방에서 네. 한 2주에서 4주 정도면 낫는다고 하시면서 반기부수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삐어본 거라 그 기부수의 분대를 감고 다녀야 되는데 맨사리에 분대를 동여매고 다녔어요. 네. 근데 석 달이 가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발에 왼발에서 쏟아지는 통증이 계속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진통제만 먹다가 어느 날 갈비뼈가 부러지는 통증이 느껴졌어요. 새벽녘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네. 저는 타박을 입은 적이 없는데 예. 부러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진통제 주사를 놔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심해서 피가 넘어오더라고요. 목에서. 그러면서 기침이 심하게 났고요. 예.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그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예. 폐색전증이라는 병명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달 정도 입원하면서 네. 그 해파린이라는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네. 보통 사람들이 피농도가 1이면 저는 피농도가 2.5에서 3을 맞추셨고요. 예. 그게 4년 전 일이고 지금 4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통원 치료하면서 유일한 치료법은 쿠마틴이라는 와판일이라는 알약을 한 1.5알 정도를 예. 4년간 매일 복용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폐색전증에서 지금 나아지를 않는데 주 증상이 제가 왼쪽 다리가 예. 이 종아리랑 허벅지 전체가 조금만 서 있는다든지 걸으면은요. 한두 시간 걸으면은 붓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다리 전체가 저녁 때 되면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붓거든요. 많이 부으시네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양방병원에서 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다 예. 보면 어딘지 어디가 막혀있긴 막혀있어서 혈전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네. 나아지면은 다리 붓는 것도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어요. 근데 예. 4년을 건강하면서 이게 호전이 되지 않으니까 예. 처음에는 이게 외과질환처럼 뭐 가서 수술할 수 없는 거라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확률은 없지만 네. 일반 혈관외과 가서라도 검사라도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데 아마 그것도 확률적으로 없을 거라고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일반 한방 양방에서는 저에 대한 이런 어떤 뭐 예우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예. 상담 전화 드렸고 또제 1년 전에 마지막 이제 특이한 증상이 호흡곤란이 왔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18개월 동안 헉헉 됐었어요. 맨 처음에는 코 부위가 바싹바싹 맞은 것 같았는데 네. 그다음에 기관지 그다음에 폐 부위까지 아까 깊이 막 바삭바삭 마르는 것 같으면서 호흡이 들숨이 있고 나서 헉헉 대고 그랬거든요. 정상 활동이 안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못 해주셔서 그냥 엑스레이 상으로는 폐 경색은 없어졌고 이상은 없다는데도 계속 이 증상이 왔는데 우연치 않게 그냥 회복이 됐고요. 지금은 네. 다리 붓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압통이나 압박감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좀, 늑막 부위 이런 데가 좀 쿡쿡 찌르고요. 예. 예.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아, 지금 워낙은 애들 수학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은 많이는 못하고 있고요. 아, 그럼 공부 가진 선생님이시네요? 예. 예. 그럼 말씀을 많이 하시겠네요, 직업적으로.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때는 거의 하루 종일 하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예. 심장에 이 색전이 온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방송에서요. 예. 근데 이제 전화 주신 분 같이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의 이제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네. 루푸스로 인해서 심장 내 혈전이 생겨서 쿠마딘, 네. 와파린을 복용하는 여자 대학생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도 네. 이제 폐색전, 그러니까 막히는 거거든요. 혈관이 어떤 혈전이라든지 어떤 피 안의 덩어리로 인해서 막히는 거예요. 몸 안에 어떤 혈관에서. 그게 심장에서 막히면은 심장 판막에 혈전증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폐에서 걸리면은 폐색전증이 되고요. 이게 이제 뇌에서 걸리거나 하면은 뇌색전이 되죠. 네.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혈관이란 것은 우리 몸의 눈부터 손가락, 발가락, 그다음에 배 안에 모든 장기, 우리 몸은 혈관으로 계속 순환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색전이 일어나면은 몸에 상당한 큰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증상을 쭉 들어보니까요. 네. 주로 폐 기관지 쪽으로 증상이 지금 계속 오시는 겁니다. 네. 작년에 이렇게 기침, 호흡곤란 이렇게 기관지 쪽, 폐 쪽으로 오는 것도 네. 결국 호흡기 계통이고요. 네. 폐 색전도 오신 것도 그렇고 네. 주로 혈관 색전이 옵니다만은 주로 폐나 기관지 쪽으로 오시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답답하신 이 부분이 네. 대부분 이 쿠마린이나 와파린 드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계속 그 혈중 농도를 이제 체크하면서 이 약을 이제 계속 드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이렇게 혈전 관계된 약을 드시다가 이제 오신 분들 보면은 네. 이게 언제까지 이제 복용해야 되고 이 혈전이나 색전이 언제 없어지는가 이게 제일 답답해하신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일단 또 붓는다고 하셨는데 네. 요거는요. 소변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리 부으신 분들은요. 네. 색전증 때문에 다리가 붓기도 하는데 네. 소변 상태가 단백뇨가 만약에 나온다든지 네. 어떤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또 다리가 부어요. 네. 근데 한쪽만 부으신다는 거죠, 지금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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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변, 신장 기능으로 인해서 다리가 붓기가 생기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이거 그 팁을 말씀드리는데 네. 발목 안쪽에 지금 그 발목 안쪽 다치셨다 그랬는데 네. 발목 안쪽에서 새끼 손가락부터 이 두 번째 손가락까지 이렇게 손을 댔을 때요. 그러니까 종아리 안쪽이죠. 네. 발목 위에서 이렇게 한 4cm에서 5cm 정도 되는 부위에다 손을 대면은 거의 뼈가 종지뼈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네. 엄지 손가락 푹 눌러 보시면은 거기가 손 젖었을 때 눌렀을 때 푹 꺼진 것처럼 네. 푹 꺼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부어 있어서 조직이 그런 분들은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몸 안에 세포들이 단백질이 빠지면요 부어요. 근데 특히 이렇게 하체 쪽으로 붓습니다. 예. 그래서 루푸스가 있는 분들은 지금 전화인 선생님 같이 예. 다리가 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인 선생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루푸스로 지금 볼 수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은 유사하게 좀 증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왜 오시냐면은 이 색전은 예. 아마 그 하루 종일 말씀하시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 목소리 우리 아나운서님도 계시지만은 말을 사람이 하루 종일 많이 하게 되면요 진기가 손상된다 그래요 진기가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몸에 그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말을 오랫동안 길게 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오래 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 이런 혈관에 이상이 오면서요 네. 막히는 혈전이나 색전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도 아마 오랜 시간 네. 아마 제가 예상했을 때는 아주 열심히 강의를 해오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몸이 소모가 되면서 소모성 질환입니다. 소모성 질환. 네. 몸이 극도로 오랜 시간 피로한 상태로 소모되다가 이게 색전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일단 몸을 그 쿠마딘이나 이런 와파린 같은 혈전약을 드신 상태에서 네. 혈관을 재생시킨 치료를 해야 돼요. 피를 맑게 하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종류 음식이라든지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지 네. 패스트푸드라든지 네. 이런 일반적인
피를 탁하게 만든 음식을 일절 끊으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식이섬유, 식물성, 채소 위주로 네. 항상 튀기지 않은 기름기 없는 담백한 음식만 세 끼를 다 드셔야 됩니다. 아.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이거는요. 왜냐면은 네. 이렇게 바쁘게 사신 분들이 보다 보면은 식생활이 아주 안 좋아요. 왜냐면은 자기 그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도 강의하시느라고 식사를 거르신다든지 잠깐 동안 끼니 대충 떼고 넘어간다든지 하면서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 혈액이 변하면서 탁해지고 덩어리가 생기고 그 상태에서 몸이 체력이 떨어지면 혈관의 탄력이라든지 혈관의 수축이 너무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색전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폐에 걸리면은 폐색전이고 심장에 걸리면 심장 색전이나 경색이 오는 거죠. 뇌에 오면 뇌색전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혈관을 재생시킨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음식을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일단 네. 그 다음에 혈관 재생시킨 이제 전문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의원에 가시면요 네. 이 수승화강 침법이라고 있어요. 네. 이걸 수승화강 침법을 시술해 주는 한의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백회 한 군데 있고요. 머리에. 아, 예. 예, 그리고 머리 백회, 그다음에 코 밑에 인중에 인중. 네. 입술 밑에 승장 이렇게 세 군데 혈자리가 있고요. 네. 머리 쪽에 혈관을 이거는 이완시켜 주고 순환을 시켜 줍니다. 네. 그다음에 몸의 왼쪽하고 오른쪽을 음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은 양적인 경락에다가 침을 놓습니다. 우리 몸은 딱 절반으로 나눠서 음양으로 나뉩니다. 네. 근데 우리 몸의 좌측은 심장이 있어서 양에 속하고요. 네. 오른쪽은 반대로 음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왼쪽은 양경락에다가 침을 두 군데를 놓는데 손목 바깥쪽에 있는 외관혈이 있어요. 외관혈. 네. 그리고 네. 발목 바깥쪽에 있는 현종. 왼쪽에다 네. 이렇게 두 군데 놓고요. 네. 오른쪽은 삼음교. 아까 제가 네. 담백뇨가 나올 때 붓는 부위, 눌렀을 때 푹 꺼진 부위가 삼음교거든요. 발목 안쪽에. 아, 그리고 네. 우측 안쪽에 내관. 이렇게 수승화강 침법 하면서 식이요법을 하시면은 혈관이 네. 조금씩 재생이 돼서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 치료하는 방법이 있군요. 네. 예. 아버님, 오늘 전화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아까 담백뇨가요. 네. 한의원에서는 종합적인 피검사나 소변 검사를 계속 매년 맡아왔는데요. 네. 거기서는 따로 이렇게 검사에 뭐가 체크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변 검사에서 담백뇨가 안 나오면요. 그럼 네. 괜찮은 겁니다. 예, 그럼 아. 괜찮, 담백뇨는 아닌 거고, 예, 예.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부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담백뇨라는 게 당뇨가 의심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당뇨라든지 아니면 신장 질환에 예. 염증이 생긴다든지 신장 쪽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예. 담백뇨가 나오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소변 검사에서 담백뇨가 안 나오면요. 예. 담백뇨는 없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